민노총 등 좌파 집회는 허용하는 모습. 중국발 입국자 차단을 하지 않고 또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대신 개인적 이익과 정권 이익만 챙겼다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 고발한 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각하됐습니다. 네. 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은 잘 했다는 평가 세계적으로 많은데요. 아, 코로나, 저는 이 고발 행위를 보면서 그 당시 우리 이진숙 후보자께서 19년도 인재영입되었지만 20년에 대구 고향에서 총선 실패하고 22년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편향적이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주장을 근거로 그 당시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거 웬만한 사람 할수 없는 것 같은데 왜 하셨어요? 저는 그때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본인께서 몸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고발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행동의 고발은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초기에 우한발 입국자들을 좀더 빨리 차단했어야 한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군요. 네.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바로 고발장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했어요.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 개별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의결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제출된 고발장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출을 또 거부했습니다.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스스로 출두하셔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기자회견도 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또 확신을 바탕으로 떳떳 행동을 한 건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데 명예와 사생활 이유로 위원회 의결까지 한 국회 자료 요구를 거부한 거 이번엔 다시 저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네, 되게 자의적인 판단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계속 그래 오셨으니까 뭐 이해합니다. 이진숙 후보자 그간의 발언, 행보, 3일간의 또 청문회 과정 속에서 소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방송이 문제다라는 의견 자주 피력하셨어요. 언론이 좌편향됐고 노조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고요. 이 후보자의 이러한 근거는 공영방송, 공영언론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죠? 맞나요? 주요한 근거. 공영방송들의 다수가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조합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월간조선에서 2023년 7월에 이런 언론 기사를 발언하셨더라고요. 언론의 취재 보도 행위에는 객, 손님은 없다. 쓴 사람, 즉 주체, 기자가 있기 때문이다. 주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솔직히. 다만 균형 보도는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나요? 네. 아, 그렇다면 방송 매체보다 더욱더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방송통신심의에는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송심의 관련돼서 방통위가 있고 심의권은 방송통신심의원에 갖고 있으니까 매우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이처럼 공공성, 객관성이 생명인 방심위의 4급 이하 일반직 정원이 168명이고요. 또 이들 중에서 언급하신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만 115명입니다. 방심위의 70%가 방심위의 70% 직원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수 후보자의 진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민주노총에 완전 장악된 겁니까? 민간 독립기구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는 민간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독립기구라뇨.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을 민간 독립기구라뇨.
이렇게 아전인수로 발언 하시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이 장악돼서 방송의 공정성이 문제였다고 수차례 만족했는데 그걸 고치겠다고 공언했는데 본인에 관련된 방심위의 직원의 70%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하시면 뭐 말이 없겠네요. 인수위원회 제가 더 지리할 게 있는데 그냥 우리 당 원내대변인 강정 대변인의 글로 좀 마지막 얘기하고 싶어요. 아, 나는 자유인이다 외친 이진숙 후보자 자유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는 극우적인 언행과 비뚤어진 언론관 노조 혐오 도덕적 해이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반성은커녕 자연인일 때의 글이라며 공직에 대한 욕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말에만 8,500만 상당의 법인카드 쓰고 유흥지역 노래방 단란주점 특급 호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수구 후보는 공영방송 선학과 MBC 민영의 앞장선 이력으로 이미 함량 미달 평가가 완료된 후보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오늘 3일째 후보자에 대해서 정